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부살입니다. 쥐띠부터. 25세는 다 끼네요. 25세, 61세. 왜냐면 25세에 이게 이 나이가 참 이뻐요. 이별했다가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나이가 있고 61세 이분도 마찬가지고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새롭게 꾸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소띠는 36세하고 60세. 이 소띠 이분들은 인연이 아마 내 주변일 거예요. 누구 소개받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잘 아는 분하고의 오랜 관계 끝에 맺어지는 인연? 그렇게 느껴져요.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23세하고 47세. 일적으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사업이 되든 일이 되든 아니면 사랑이 되든 무엇이 되든 이루어지는 23세 이분들은 이성도 좋고 동성도 좋아요. 나한테 힘을 북돋아주는 인연을 만나게 될것 같아요. 사내에서 뭐 사내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하여튼 나한테 좋은 기운을 주면서 귀인으로 보시면 돼요. 47세도 그렇고, 근데 47세는 본인이 만들어 가요. 인연을 찾으려고. 그게 또 이제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토끼띠 46세하고 58세가 있거든요. 46세는 좀 이렇게 많이 좋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분들이 새롭게 나한테 다가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하고 이제 친분 있게 지냈지만 이분이 새로운 기운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나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같이 그 기운이라는 게 흐르는 거니까. 예, 그런 거. 그리고 58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헤어짐이 참 익숙하고 이분은 이성이 잘 따른다고 보면 돼요. 이성이 잘 따르고 잘 따르기도 하지만 본인도 좋아해. 성적 매력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용띠죠. 33세하고 69세가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데 69세는 그동안 힘들었다면 좋은 인연으로 꽃을 필 수가 있고 33세는 이 용띠의 33세가 결혼하기가 참 좋아요. 결혼도 좋고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서 내가 사업도 확장되고 직장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운이 흐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인연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운의 흐름이 동등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좋은 인연 만난다는 건 굉장히 행운인 거죠. 용띠가 그래요. 그다음에 뱀띠. 뱀띠가 20세하고 56세인데, 20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배? 아니면은 상사? 주변에서 나한테 이제 성인이 되면서 혼란스러운데, 주변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 되는 거니까. 56세는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같은 직종의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삼재도 껴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인연,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삼재가 이렇게 악으로 들어오지 않고 좋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말띠는 31세인데 혈기왕성해요. 마음도 몸도 혈기왕성한데 이 이성운으로도 참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좋은 인연, 친구, 그냥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인연으로 만나시는 게참 좋을 거예요.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리고 속을 다 내비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좀 차단시키고 아마 만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인연이 오래 들어올 것 같아. 양띠는 좋은 인연이 오는 띠가 30세하고 42세. 예, 이 띠가 나한테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줄수 있는 그런 귀인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쓴말 나한테 충고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나한테 다가와도 이상하게 내년에는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니 그분들한테 큰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원숭이띠는 65세하고 77세예요. 말썽피웠던 자식이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나한테 다가오면 이것도 좋은 인연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딴 이성을 만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떠나 있던 내 가족이라든가 정말 그리웠던 누군가가 찾아오는 그런 해가 될것 같아요. 65세, 70세 이분들. 닭띠는 40세하고 52세인데 40세는 이성운이 들어와요. 40세는 이성운이 들어오고 52세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보다는 그냥 만나서 좋고 즐겁고 뭔가 이 사람한테 큰 에너지를 받겠다 싶은 뭔지 알죠? 그런 운을 가진 분들의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개띠 51세, 63세, 51세는요. 달마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결혼이 늦는 분도 있잖아요, 요즘은. 왜 결혼 운이 있는 분들은 올해 이게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꽤 괜찮아요. 아니, 요즘 결혼이 너무 늦으니까 이게 늦다 보니까 50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혼 운이 있어요. 이게 훅 들어오는데 결혼 운도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3세 이분들도 새롭게 가정을 꾸리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새롭게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돼지띠는 26세하고 50세가 되거든요. 26세는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뭐딱 결혼은 그건 아니니까 같이 있어서 같이 무언가를 할때 마음과 뜻이 잘 맞는 그런 인연이 만날 것 같아요. 26세 내.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에는 운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50세 돼지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찾아와요. 좋은 인연이 쭉쭉 알아서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인연이 오는 띠를 보면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좋은 분들이 좋은 인연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나쁘다기보다는 좀 힘든 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인연이 만나면 운이 바뀌니까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